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재민이라고 하고요. 안산에서 한 20여 동안 미술작가 그리고 문화예술기획자 및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목은 End of the Radio, 부재 라디오의 끝은 세상의 종말인데요. 여기 안산 유통상가는 아주 이 안산이 태동하던 초기부터 이제 있었던 곳인데, 그리고 단원 FM도 이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재미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 차에 이번에 만드는 End of the Radio 이 단편 영화를 생각하게 됐죠. 주위에 있는 그 뭐 이 연기나 영화 쪽에 관계된 작가들, 예술가들한테 좀 많은 조언을 얻었었고, 그리고 이 캐스팅이나 이거 섭외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는 이게 이주민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이주민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, 흔쾌히 도와주시고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, 또 지금 현재 참여해 주신 분이 지금 중국 그리고 베트남, 그 네팔 지금 분들이 계시는데, 이분들과 함께 지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제가 가가지고 전남 그때 장흥에서 열린 지금 비밀리에 찍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, 그게 출연하는 배우가 한 명 아는 배우가 있어서 배우 볼 겸,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 찍혀지는지 가서 실제로 이제 견학도 하고 같이 그런 상황들도 본 적도 있고요. 내국인 외국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, 그리고 자신들이 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자를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내외국인 그리고 이주민분들도 실제로 DJ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부터 뭐 음악을 트시는 분들, 그리고 뭐 재즈 음악, 그 외에 또 모녀사이라고 해서 엄마와 또 딸이 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, 중국분들 중에서는 꺼지형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중국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들의 문화나 음악들을 또 들어주는 라디오 방송도 있습니다. 이번에 찍는 End of the Radio는 전 연령 등급 다인데요. 안산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,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이 단원 FM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공간에서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여기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